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 윤은혜 측이 과거 표절 의혹 대처에 대해 해명했다. 소속사 제이아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스타뉴스에 윤은혜의 표절 의혹 대처와 관련 소속사에서 빠르게 상황을 대처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미흡했다. 전적으로 소속사의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윤은혜 측은 지난 2015년 8월 중국 예능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해 선보인 디자인이 윤춘호 디자이너의 옷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없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면서 대중의 비난을 키웠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국내 활동을 벌이지 않은 윤은혜는 최근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윤은혜의 표절 의혹 당시 대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윤은혜의 복귀에 대한 일부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윤은혜 측의 드내진 해명이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